10대 CF 퀸으로 떠오른 신의 진세연이 호러 영화 화이트를 통해 호러 퀸에 도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진세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포털 사이트 로드뷰 광고에서는 귀여운 소녀로, 그리고 생수 광고에서는 청순한 숙녀로 등장하면서 데뷔하기 전부터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눈에 띄는 외모답게 길거리 캐스팅으로 CF 스타가 되는 행운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길거리 학교 앞에서. 네, 네,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그게 아마 제가 중3 겨울에 산 고1 정도 그럴 때쯤에. 학원 공포물에 계보를 이을 영화 화이트에 캐스팅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화이트는 아이돌 걸그룹이 공포에 휘말리게 되는 내용으로, 티아라 함은정과 여자 세븐 메이다니, 매스킨라빈스 소녀 최아라가 캐스팅돼 화제작입니다. 화이트가 아이돌을 다루는 영화거든요. 이제 아이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다루는 그런 공포 영화인데, 그중에 이제 제니 역이라는 그런 역할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메인 보컬이고요. 그리고 자칭 국민 여동생으로, 네, 절대 메인을 뺏기지 않으려 하는 그런 악바리 아이돌이죠. 내노라하는 스타들을 제치고 메인 보컬에 캐스팅될 정도로 진세연의 춤과 노래 실력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공포 영화로 첫 연기 도전에 나설 줄은 생각지 못했다면서도 호러 퀸에 욕심을 냈습니다. 제가 사실 공포 영화로 첫 작품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전혀. 정말 놀라웠고, 아무래도 이제 막 호러 퀸 이런 게 이제 많이 떴었잖아요. 예전에 막 공포 영화에 나오면 무조건 뜬다. 약간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정말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신비스러운 눈빛을 간직한 신혜의 눈매와 단아한 매력이 돋보이는 박주미를 닮은 진세연. 앞으로 선배들 못지않은 스타로 성공하겠다는 각오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진세연이라는 신인 배우입니다. 제가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네,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나 나중에 만나 뵈더라도, 네, 반갑게 인사하고, 네,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명민, 하지원 등 연기파 배우와 함께 연기하는 날을 꿈꾸는 신예 진세연. 어린 나이임에도 연기관만은 확고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빛깔의 배우로 성장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나중에 커서라도 남한테나 아니면 남의 배역에 욕심내지 않고 제가 맡은 일이랑 제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욕심을 더욱 내는 그런 배우가 될 거라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네, 진세연이었습니다. 이제 화이트라는 영화를 이제 촬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신인의 마음으로서 열심히 촬영할 테니까 나중에 개봉이 되면 많이 봐주시고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